아가씨랑 같이. 알았지? 저런 봐봐, 저런. 아이고. 아, 이거 어디 갔어, 이거. 이거, 잠깐만. 어디 갔어? 잠깐만, 여기 있나? 너 나와. 어디 이제 사람 등 뒤에 붙어가지고 사람을 돌리겠다면 나와, 빨리. 그 여자분 등 뒤에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, 임마. 아니, 아가씨, 놀라지 마. 내 귀신을 보고 귀신 그 퇴치하는 사람인데 귀신이 하나가 도망와가지고 지금 아가씨 등 뒤에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좀 떼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금방 떼놓을게. 너 나와 빨리. 귀신 주제에 사람 뒤에 붙어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너 빨리 안 나와 빨리. 뭐 억울해? 왜 울어? 네가 뭐가 억울하다고 왜 울어? 그 여자분을 해코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? 도와주려고 그랬다고? 네가 여자분 등 뒤에 그 매달려가지고 뭘 도와줄 게 있는데 네가 뭘 도와주려고 그랬어? 아, 등드름을 짜주려고 그랬어? 등드름 짜주려고 등에 붙은 거야? 그거 많아? 그거 손이 안 닿아서 그런 거구나? 착한 놈이네. 그래도 인마 사람 뒤에 붙으면 사람이 놀래지. 나와. 여기 있다. 나와. 가 인마 너. 너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너. 아가씨 놀랬죠? 아니 귀신이 이게 좀 사람들한테 붙어가 장난치고 막 그래. 내가 그 떼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. 근데 이제 아가씨 그 귀신이 그 떨어졌다고 해도 이제 끝난 게 아니야. 내가 뭐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꼭 몸에 지니고 다녀. 그러면 이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질 거야. 이거 효자손인데 등드름 손에 안 닿잖아. 그럼 이걸로 이렇게 긁으면 돼. 이거 괜찮아. 이거 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. 안 주셔. 아니 받아 괜찮아. 아니야, 이거 받아. 알았지? 이거 받아. 괜찮아. 받아. 받아. 괜찮지? 그 이게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줘도 되나? 제 돈으로요?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 되나 보다. 아, 내가 가져갈게. 필요 없나 보다. 하여튼 귀신은 내 또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아가씨 이런 거 착하니. 여기 귀신이 많아 여기. 아이고 사람을 잘못 만났네. 사람 때문에 그 상처받고. 아이 총각. 저요? 왜요? 그 이제 그 사람 만나지 마. 누구요? 그 총각 요즘에 이제 만나는 여자 있지? 어떻게 알았어요? 그래 그 귀신이 얘기해줘서 그래. 귀신이 얘기해줬다고요? 그 자네 그 여자 만나면 안 돼. 그 여자 계속 만나잖아. 그럼 큰일 나. 그 헤어져. 안 헤어지면 자네 큰일 나. 왜요? 그 내 말 허투루 듣지 마. 내 말 허투루 듣고 그 여자랑 계속 만나잖아. 그럼 네.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?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? 내가 배가 아프지. 아니 솔로들은 이렇게 많은데 커플들이 이렇게 히덕거리고 아까도 카톡 보내고 히덕거리고 앉아있고 그냥 내가 아파. 나는 모텔 솔로야. 그냥 아주 솔로 천국 커플 지옥 몰라. 다 죽었으면 좋겠네 아주 그냥. 아, 뭐 하시는 분이에요? 귀신 본다고 해갖고 이상한 일 생길 줄 알았잖아요. 그 내가 여기까지 한 거는 뒷말을 하려고 한 거고. 그 자네 잘 생각해봐. 자네 요즘에 여자친구랑 많이 싸우지? 자네 PC방 가고 연락 안 되면 여자친구 화 많이 내고 그리고 자네가 풀어준다고 연락하면은 여자친구도 전화 안 받아. 맞지?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연인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지 연인들 다 그런. 근데 유독 자네 커플이 그런단 말이야. 그거 왜 그런지 알아? 자네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. 뭔 힘에 의해서 그런 거야. 그래? 내가 그거 좀 풀어줘? 그 아저씨가 풀어줄 수 있어요?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그런 거 못할까 봐. 그 내가 그거 풀어줄 수 있어. 그러려면은 자네 여자친구 일로 불러야 돼. 자네 여자친구 일로 오라 그래. 그럼 내가 그거 말끔하게 해결해 줄게. 자네들 사이 그냥 아주 행복하게. 그 여친 지금 부르면 우리 잘 지낼 수 있게 해준다고. 내가 그거 해준다니까. 그거 여기다 불러 여기로. 지금 연락 한번 해볼게요. 아 그럴 거야? 네.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이거는 확실히 명심하라고 그 일러도. 뭘요? 올 때 이쁜 친구 데리고 오라고. 아. 2대1로 놀아야지. 그 자기네들은 커플이고 나 혼자 솔로인데 둘이 콩닥콩닥하면 나 혼자 옆에서 아 이렇게 있어? 그 2대1로 내가 자네들 잘 되게 옆에서 그 러브샷 너도 이런 것도 해줄 테니까 그 분위기 좋아질 거야. 그러면 되겠다. 얘 지금 소개팅 시켜달라는 거죠 지금? 그런 거 같은데요. 귀신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. 내가 무슨 소개팅이야. 야 진짜 귀신 버리서 하지 말고 가세요. 자네 나 못 믿는구나. 그 아가씨도 나 못 믿는 거 같은데 자네 직업을 내가 맞출게. 그럼 자네 직업이 뭔지 알려줘. 그러면 내가 맞추면 둘 다 나를 믿으면 되잖아. 아 알려줘. 그래? 응. 나 안 봐. 나 저기 안 봐. 이런 사람이 네네.
너 일로 와. 네 귀신 일로 와. 와 아무도 없구만. 저 귀신 거의 키 작네. 어 키 작네. 네.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? 어 잠실 쪽에서 일해? 그리고 제복을 입고 일하고? 어 맞지? 잠실 쪽 제복 입고 일하고? 아이고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그런 거네. 퇴근하면 힘들겠네. 체력 소모가 심한 직업인데. 거기야? 거기서 일해? 잠실 야구장에서 일하네? 그지? 아니 너 리액션 하지 마. 괜히 힌트 얻으니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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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귀신 얘기하는 대로 잠실 야구장에서 일하는데 선수는 아니고 관중석 쪽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일을 하는구나. 어, 알았어. 어 그거 알았어. 알았어. 자네 직업 내가 맞출게. 뭔데요? 자네 직업이 야구장. 야구장 뭐예요? 치어리더. 그냥 어떻게 무겁네. 치마 입고 이렇게 앞차기로 이렇게 그 털 좀 밀어라. 털 밀고 이렇게 해야지. 안 보면 흉해. 새까매가지고 애들한테 그거 안 좋아. 치어리더 맞지? 자, 치어리더라고요. 치어리더 한 번 더 나에게 이거 맞잖아. 아니라고? 봐봐. 야구장 안전요원. 봐봐 물어봐봐. 안전요원이잖아. 안전요원. 하나도 못 맞추는구만. 너 키 작은 놈 일로와. 대화를 봐봐. 일로와 대화를 봐봐. 야 임마. 안전요원인데 왜 치어리더라고 그래. 어? 아이고 그렇게 얘기해야지. 미안해. 근데 잘못 들었네. 자네가 직업이 깽판 놓는 사람 치우고 그 술 취한 사람 치우고 내가 치우고까지 치어리더로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 유학 갔다 왔어. 임마. 가야 돼. 됐어. 일어나. 제대로 얘기해. 정답은 야구장 보안요원.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이 아저씨. 저 하나도 못 맞추니까 딴 자리로 가요. 제자리에요. 아 이거 네? 99년생 83년생이에요 자네 말고 아가씨. 진짜 맞아요? 네. 키는 156.5 맞지? 네. 그래 맞다. 에이 맞다고 하지 말고요. 아니에요 진짜예요. 정확히 맞아. 진짜 맞다고요? 네. 자네 못 믿어? 아 이거 키는 원래 대충 보면 알잖아요. 그럼 내가 아가씨 아저씨보다 한 1.5cm 크니까 맞췄나 보네. 그거보다도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걸 내가 들은 거지. 그럼 내 아가씨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맞춰볼까?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좀 몸이 좀 붓고 그러는 거 같지 않아? 그리고 딴 때보다도 좀 몸이 무겁고 누군가 꾹 누르는 거 같고 무기력하고 내 말 맞지? 아닌 거 같은데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아니야 말리지 말고 사람이 이렇게 현혹된다니까? 현혹되면 안 돼. 조용히 내가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 줄 테니까 아가씨. 네. 밤마다 그 남자 만나서 그래. 그 남자 만나지 마. 요즘 뭐 만나는 남자 있어요? 아니요 헤어졌는데요. 헤어졌다잖아요. 거짓말 하지 마. 아가씨 그 남자를 만나니까 아가씨가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다. 밤에 그 남자가 아가씨를 찾아오는 것보다도 아가씨가 그 남자를 끌어들이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남자 만나면 안 돼. 뭔데요? 귀신이요? 그 남자 누군데요? 배민라이드. 그 야식을 그렇게 먹어. 그러니까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이게 불어나니까 무기력해지고 이러는 거지. 네. 그런 거 이제 데빈 라이더 좀 시키지 말고 되도록 운동 많이 하고 이러면 돼. 그럼 이제 붓기 빠지고 한다고. 네. 그렇게 해, 알았지? 네. 데빈 라이더가 가는 주소가 아파트 동 어. 오 어딘데 거기야? 저희 집이요. 어떻게 아세요? 아 진짜로요? 부모님이 보라색을 좋아하시네. 그래서 연보라. 어? 연보라색 뭐 집에 거 있어요? 아니요 제 이름이요. 아 이름이 연보라 씨? 아 진짜로요? 그런 거 있다고. 아유 귀신이다 얘기해 주는 거야. 어? 아 잠깐만. 배달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저 이게 문 앞에 놔주고 가세요 맨날. 그래 요즘에 누가 저기 아가씨들이 뭐 어떻게 맞췄지? 귀신이다 얘기해 준다. 처음 봤어요? 귀신이.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. 그래. 이거 이런 거 내가 팔려고 온 사람인 줄 알았나 본데 나 진짜 귀신 보는 사람 맞고. 그리고 아가씨 내가 진짜 얘기해 주는데 야식을 시키거든 혼자 먹으면 그렇게 살이 찌는 거야. 같이 먹으면 되잖아. 혼자 먹지 마. 네. 어? 그 귀신이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먹으래. XX씨 누구네? 저희 아빠인데요. 맞잖아. 아 진짜로? 아버님 성함이 네. 그분이라고? 씨 맞아.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살 안 찌니까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해. 둘이 짠 거죠? 뭘 짜? 내 모르는 사람이에요. 짰으면 아까 제가 아메리카노 사줬지. 아유 난 가야겠다. 저기 자네 말이야. 네. 여자친구랑 헤어져. 꼴보기 싫어 죽겠어.
소개팅 하시고 싶은데 아가씨 네 이거 팔려고 이런 거 하고 아메리카노 얻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쳐다보지 말고 말리지 마요 말리지 마요 나 봐봐 아 보지 마 보지 마 나한테 봐봐 네? 몸 돌려가지고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려고 해 봐봐 내가 관상까지 보는 사람이야 근데 아가씨 관상을 보니까 아주 영혼이 맑아 어? 어 조상한테 잘했어 그리고 눈이 되게 맑고 좋은 기운을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귀신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너도 나한테 전화해 저놈도 저거 나한테 전화해야지 어. 아가씨랑 같이 알았지? 저놈 봐봐 저놈 아이고 아 놀래가지고 네. 아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의뢰한 분이 놀래켜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X한테 얘기했어 저렇게 할 거니까 괜찮아요 저희가 남량 특집이라고 했거든요 그치, 진짜 짜증나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,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하니까 아니 갖다 주던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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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 때문에 불쾌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? 아 불쾌하진 않고 어 등드러미는 괜찮았어요? 아 네.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 에이 진짜 네. 있겠어 배민은 시켜 먹어요 밤마다? 그렇게 자주 안 시켜 먹었는데 하필이면 어제 시켜 먹었어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할 때 네. 뭐 귀신 본다고 내가 했잖아요. 네. 와가지고 여기도 맞추고 뭐 여기도 맞추고 막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. 도상... 신을 맞는 사람인 줄 알았어. 무속인? 근데 약간 처음에 막 효자손 주시고 마지막에도 막 관상 봐주신다고 막 네. 영혼이 맑다 막 이러시니까 어. 약간 도를 아십니까? 약간 그런 줄 알고 네. 약간 두 분이 약간 짜고 날 놀리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. 한 팬인 줄 알았구나. 근데 나중에 네. 막 아버지 성함 맞추고 네. 그 주소 물어보고 막 그래서 네. 그러셨잖아요. 근데 나 스토커? 막 아 스토커? 네, 막 그런 건가? 막 네. 뭐지? 나 저 진짜 좀 무서웠어요. 네. 근데. 99년생이죠? 네네 맞아요. 나랑 20살 차이인데 내가 스토커를 여기를 뭘 20살 차이 79년생인데 아. 그것 또한 X이 의뢰해서 시켜서 그치? 한 거예요. 아. 우리한테 정보를 다 준 거예요. 메일로 빽빽이 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 요건 얘기해도 되겠다 싶은 것만 지금 말한 거거든요. 친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절교하고 혹시 이런 귀신이나 좀 이런 사람이 미래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치. 믿는 편이에요? 아 저는 그게 이제 약간 네.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어 믿네. 외출하면서 원래 염주를 차고 다니는데 이걸 약간 부적 삼아 가지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불교는 아닌데 네. 내 마음의 위안 네. 위안 같은 네. 거구나. 오늘 좋은 이걸 좀 지고 나가면 오늘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. 잘생긴 남자 만날 수도 있고 아 그런 거 팔랑귀죠? 아니요 팔랑귀 아니었어? 저는 자기주장도 강하고 아, 그래요? 심도 있고 네.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이런 것들을 네. 유튜브에 업로드 좀 해도 될까요? 네도 아 진짜? 네. 그러면 네. 이제 분이 의뢰를 해줬지만 출연료 여기다 제가 드릴게요. 자랑해요. 가서 나 받았다 이렇게. 저는 오늘 메일로 보냈다고 네네. 그 친구가. 네. 저도 메일로 그 친구가 자랑해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